저를 찾아갈 때,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목욕 제게 하고, 그 전날부터 고기 안 먹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저를 찾아갈 때는 정갈하고, 단정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사치스러운, 너무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옷을 좀 삼가하고, 또 노출이 과도하게 심한 옷,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고요. 우리 근현사 있을 때그 노보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노보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보사님들 중에 이제 특공대 조직 한 특공대 노보사님들이 계셨다 그래요. 농담 삼아 그러면서 이렇게 법회하면 맨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맨 앞에 앉아 있는 신도님들 중에 짧은 치마 입고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노보사님들이 이렇게 도부장을 날리면서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찝어서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저 뒤로 보냈다 스님 앞에 앉으면서 이렇게 짧은 옷 입고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속간에는 노부장들이 계셨다 그러면서 옛날에 요새는 뭐 그러지도 못하지만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못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 젊으신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뒤로 갔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으신 분들한테 너무 짧은 옷 입고 왔다고 뒤로 가라려면 왜 뒤로 가야 되는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예, 따져가지고 겁이 나서 얘기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은 이제 뭐 보통 뭐 삼가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젊은 스님들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눈 맞아서 어떻게 될까봐 그랬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사치스러운 장신구, 사치스러 과도하게 사치스러 뭐 적당히 뭐 자식들이 어머님 생신 때좀 사치스러운 거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이게 뭐. 뭐 몇십만 원짜리 백을 뭐 무조건 들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막 어떻게든 이걸 사서 써야지 뭐 이런 욕심을 가질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나. 근데 어이 뭐 제가 우리 장병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봤다니까요. 군 월급 모아가지고요 전역할 때 어머니 그 메이커 있는 가방 이렇게 하나 딱 안겨드리 그걸 너무 하고 싶었다고 너무 감동받아.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아, 보사님들이 이거 좀 비싼 백 가져다니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는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서,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재미로 장난삼아 아빠랑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이거 꼭 갖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들 좀 중요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남들은 워낙 그냥 하나쯤은, 뭐, 많은 필요 없겠지만, 하나쯤은 다 있어서,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남편 좀 돋보여야 되거나, 자식들 좀 돋보여야 되거나, 이럴 때라도 내가, 그래도 좀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적당한 메이커라도 해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구사리를 그렇게 맞는 걸 옆에서 봤대요. 그러면서,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면서, 당신도 그런 사람이라면서 막 혼을 내는 걸 옆에서 봤대요. 근데 아들인데 당신은 옆에서 자기가 이렇게 들으니까 엄마 말이 맞더래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 지금 돈이 없지만 어머니에게 내가 이거라도 사드려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했대요. 근데 군에 와가지고 군 월급이 은근히 요새 많거든요. 이 월급이 뭐한 50만 원? 뭐 이렇게 꽤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 모으면 꽤 좋은 거 사드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다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뭐 크게 없어요. 또 저는 비싼 가방과 싼 가방을 봐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구분을 못해요. 이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이래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불교의 예절이 이렇게 옛날부터 돼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피옷 같은 거는 이제 생명을 견지한 옷이고 또그 모피옷 같은 걸 많이 입으면 그만큼 또그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또 이제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어찌 보면 예, 약간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에 올 때는 또나 잘났다 하는 아상, 아집 이걸 좀 내려놓고 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절에 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습관을 이게 일주문에 가면은 일주문에 써 있는 게 아르마를 다 내려놓고 이 문에 들어서면 아르마를 다 내려놓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바깥에는 세관이라면 여기 안에는 출세관을 공부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설사 내가 세속적이라도 그 안에서는 내가 출세관을 배우겠다. 즉 내 과거의 아집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우겠다. 난 여기서는 다시 태어나겠다. 이 마음으로 절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습관을 그대로 절에까지 가져와서 절에서도 내 세속적인 습관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이제 신도회 같은 걸 막 조직해 보면 신도회에서 꼭 분란을 일으키고 꼭 자기 고집 이거 딴 사람들 다 이게 맞다는데 혼자서 이거 고집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과했을 때 그게 적절히 의논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과한 것이 너무 심한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저분들은 절에 그 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 공부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동아리처럼 동아리 활동하듯이 아니면 뭔가 세속적인 어떤 단체 이름 얹듯이 그렇게 가면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에.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습관으로 그냥 절에 간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습관으로 절에 가면 오히려 절에 다닌다라는 아상만 커져요, 아상만. 자기 아상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들을 좀 줄이는 것이 절에 오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하심하는 마음,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 좀 배우겠다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화합이 중요한 거예요, 화합. 하여간 절에 가서는 화합승이라 그러잖아요. 절에서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사부대중은 화합승을 사부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냥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걸 배우는 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는 그냥 한 뜻으로 화합하는 게 먼저지 좋고 나쁜 걸 가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게 아니면 그럼 반은 이렇고 반은 저럴 쯤이 되면 뭔가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옳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옳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그 대중의 의견, 화합돼서 같이 가게 되는 의견은 좀 이렇게 따르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화합이 깨지면 그건 승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집, 집착하지 않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에 가는 게 좋고요. 일주문에 입차물래 막존지에 이 문으로 들어오면 자기 아르마리,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없애라 하는 거죠. 그래서 승가 화합을 깨는 게 오욕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도의 단합 이런 것들을 깨는 게 가장 위험하다. 무관적에 떨어지는 다섯 가지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게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파승과 화합하는 거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오역죄라고 할 정도로 이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에 들어와서는 그냥 한뜻이 오직 공부 그 하나만 보고 세속적인 옳고 그름, 다툼 이런 거는 세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공부처에서는 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몸과 마음을 청정해하면서 경내에서는 가능이 침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재밌게 이렇게 웃고 이런 모습이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뭐 참선하는 선방에서는 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뭐 포교당에서는 어차피 포교당 자체가 이게 막 시장통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공부하고 탕마하고 하는 곳이니까 여긴 뭐 그냥 조용히 와서 주죽은 듯이 야야 스님 뭔데 쌤쌤쌤 하듯이 스님 오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전혀 우리 포교당에서는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어떤 뭐 잡다한 세상사 얘기보다는 또 공부 얘기하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공부에서는 오직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발심, 발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발심이 되었느냐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처음에 경례에 들어가면 법당을 향해서 이제 합장 반배하고, 그리고 이제 도반들끼리도 서로 합장해서 이제 반배하고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뒷짐을 지거나 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또 신발을 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량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이제 예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처음 절에 온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군림하지 않는 거. 내가 이제 30년 다녔는데 여기는 뭐 다 5개월 다닌 사람밖에 없어서 다 초심자라 상관없겠지만, 또 자비롭게 처음 오신 분들을 좀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절의 특징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 신자를 할 게 별로, 이제 한번 왔다 가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 보다가 어차피 부산 한번 놀러 간 김에 가자, 아니면 뭐 어차피 휴가 갈 거 그 부산으로 가서 법회도 한번 하고 올까? 뭐 겸사겸사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머니까 못 오다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러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서울에 원강사 있을 때 원강사 1호 법회에 그 먼 데를 버스 타고, 새벽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와서 용산역에서 걸어 들어와서 법회하고,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 썰렁하게 갔는데 관심 가져주기는 그냥 틱틱거리고 뭐 이상한 낯선 사람 왔구나 하고 괜히 텃세 부리고 그 내 자리니까 앉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러면 그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죠? 근데 그 참 감사한 게 여기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런 심정을 아시니까, 본인들이, 당신들이 그런 심정을 아시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고 또 처음 뵙고 이런 분들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왜냐면 그게 이제 복 짓는 일인 거죠. 그게 공부를 돕는 일인 거죠. 그게 포교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분들이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면 그분들이 더 공부하러 올 마음이 나고, 일법회 요즘에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막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신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그 낯선데, 이게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대원종사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요, 그렇게 떨린대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막 엄청 떨려가지고 여기 주변 가까이만 오면 막 두근두근거린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데 화를 막 뻘겋 내고서 그 신발 똑바로 안 넣냐고 막 그러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떨리는데 상처받겠어요. 근데 그렇게 떨리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참 고맙다 하면서, 뭐 매주일에 오시고 막 당신들끼리 무슨 서울의 뭐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차를 어디다 놔두면 공짜로 놓을 수 있는지 뭐 노하우도 전수하고, 1분 내로 일업에 당첨되는 방법도 서로 전수하면서,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들이 이제 불자로서의 이제 자세죠.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않고 하심하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법문을 듣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